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뒤쪽은 크게 뭐 안 나오는 쪽이니까 한번 이제 경영. 자, 경영은 이제 지금은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론 등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설명을 한번 해줄 겁니다. 자, 먼저 자, 부동산 이제 판매 과정. 뭐 고객으로 확보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 이제 준비 단계에서 뭐 접근이나 그다음 현장 안내나 뭐 이 정도는 뭐 시험 문제 낼 만한 거는 아니고, 그다음 이제 클로징은 끝을 맺는 것을 바로 이제 클로징. 요 클로징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앞쪽은 다 못 하는데 나중에 계약서 들이대는 거 잘하시면은 바로 계약서 쓸 겁니다. 설명은 엄청 잘하는데 옆집에 손님이 다 그냥 옆집에서 계약서 다 씁니다. 뭘 잘못하면요, 클로징을 잘못하면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옆집에 정말 다 뺏기니까 그 뺏기기 전에 무조건 계약금 10% 받아낼 생각을 무조건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옆집을 거쳐서 오면은 내가 얼른 써야지 해갖고 클로징을 바로 빨리빨리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사무소도 운영 잘하시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로징은 계약 전제법을 가장 먼저 씁니다. 나중에 이제 도배 언제 할까요? 이사 날짜 언제 잡을까요? 등기 언제 하실래요? 해가지고 계약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계약서 무조건 들이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서면에다가 이제 계약서 안 쓰면은 손을 끌어다가 이제 사인까지라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도장 안 찍어도 괜찮습니다. 사인만 해도 바로 괜찮으니까요. 자, 그 정도로 클로징을 끝내는 것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 시험 문제 15 추가 등에서 나왔을 때는 저 아이다의 원리 이런 게 시험 문제 마지막에 꼭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째 정도까지는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먼저 주목을 끌어야 이제 나중에 올 거니까 주목 단계. 광고 내는 정도가 바로 주목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와서 이제, 자, 첫 번째 왔을 때는 흥미만 살짝 이렇게 해야지 벌써 욕망 이렇게 끌어대면은 나중에 살려고 왔다가 잽싸게 도망갑니다.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흥미만 살짝 느끼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안내. 그러면 저것이 이제 사고 싶은가 봐 해가지고 욕망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안 사면은 아예 못 살게 해서 이제 다음날 다크서클 돼갖고 오면은 무릎까지 내려가지고 오면은 그때는 행동 단계로 바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AIDA. 요 소리가 이제 아이다의 원리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뭐 판매 후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고객 관리 좀 잘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잠재적인 고객도 정말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 저 집 엄청 잘 하더라 해가지고 친구가 또 옆집에 사무소 오겠다. 그러면 우리 사무소로 손잡고 오게 만들어 주셔야 이제 여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고객의 분석은 이제 지금은 좀 잘 안 내는데 우유부단형. 우리 이제 매도 매수인 쪽에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우유부단형. 자, 그렇게 이제 사람도 많이 올 겁니다. 너는 왜 또 그렇게 우유부단이냐 이러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결정을 못하고 맨날 2박 3일 고민, 한 달 고민, 1년 가도 고민.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이 우유부단형. 그러면 계약서 빨리 쓰게 바로 하실 분이 바로 우유부단형. 그거 가만히 있으면 6개월 지나도 계약서 안 쓰고 있고 1년 지나도 계약서 안 쓰고 있고 20년째 계속 계약서를 안 쓰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형.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싼데도 가격만 자꾸 의식하는 사람이 가격 의식형. 그러면 왜 그 가격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싼 물건도 또 거기도 싼데도 계속 가격을 또 의식해갖고 계속 결정 못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물건 소개할 거 없이 하나만 갖고 주유소 습격사건입니다. 그건 한 놈만 갖고 패야지 여러 물건 소개하면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말 많은 사람이 답변 사교의 영역입니다. 아주 말 많아갖고 지 얘기만 두 시간째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말을 못하고 사니까 사무소 와가지고 떠들라고 오는 사람이니까 답변 사교요.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괜히 또 집에서 얘기도 못하고 사는데 사무소 와갖고 내 얘기하면 이제 옆으로 도망갑니다. 버르장머리 없다고. 자, 이러니까 이제 답변 사교요. 얘기를 좀 들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한테 네가 좀 얘기 좀 듣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쓰러질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한 2시간 저 사무소 밖에 나갔다가 놀다가 오시면 이제 쓰러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때 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답변 사교형은 말을 막으면 안 되는 사람이 답변 사교형. 이제 반대로 침묵 방어형입니다. 얘기를 안 해.
네, 요 사람 이제 우리 개업공사를 아주 의심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 얘기만 하면 내 뒤통수 때릴 거예요. 이러니까 침묵 방어용은 불안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 계약 못해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자신이 너무 넘치는 유형을 자신 과잉형 이러면서 이제 최민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자신이 너무 넘치는 유형. 저기 이제 저기 뭐 의리 생각하시는 그분하고 똑같을 겁니다. 너무 그냥 자신이 넘쳐나게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끌고 가면 안 돼. 자, 본인이 뭐라고 막 주장할 거니까 그러면 그러시면 되겠네요. 하면은 계약서를 오히려 편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만사 긍정형은 아예 모든 게 다 좋대요. 1억짜리도 좋고 2억짜리도 좋고 3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또 만사 긍정형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봐야지. 그렇죠?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 소개해봐야 그렇죠? 계약서가 아예 쓸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어려울 건데 자기 현시형은 잘난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기 현시형. 자, 그러면 우리 개업 공인사보다도 본인이 더 잘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니까 자신이 모든 면에서 다 전문가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 현시형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이제 필요해서 설득을 해야지. 자료 가지고 설명 안 하게 되면 지가 워낙 잘났으니까 여기는 설득을 아예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자기 과장형입니다. 에쿠스 하나 몰고 와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자기 과시형. 과장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만한 지위에 막 아주 그냥 자랑하니까요. 무슨 3억짜리냐고 30억 정도는 사셔야죠. 그러면 지가 자랑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달러빚이라도 얻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 부분을 잘 이용할 게 바로 뭐라고요? 그죠? 자기 과장형.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엄청 잘난 척 하면은 뭔 그만한 지위에 3억짜리가 돈이 그냥 한 300억이 있을 것 같은데 30억짜리 어떻습니까? 그러면 폼 재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는 빚이라도 얻어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논리명입니다. 논리명. 살 생각 전혀 없고요. 살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논리로 다니는 사람이 바로 논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만 얻어먹고 또 옆집을 계속 다닙니다. 아, 살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걸 잘 판단해야지 입만 아파요. 죽어라고 얘기했더니 살 능력이 없습니다. 살 생각이 없습니다. 심심해서 나온 유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 논리명계입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또 고객 가장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옆집에서 선글라스 끼고 쟤는 왜 또 영업을 왜 잘해서 계약서 막 쓰는지 우리 정보를 빼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다 퍼주면은 이제 옆집이 아주 대박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셀링 포인트인데 개론에서 꼭 나오죠. 뭐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법률적, 그리고 무슨 정책적 측면에서 셀링 포인트, 판매 강조점이 따로따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어떤 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로 괜찮습니다. 뭐 건축 공법.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은 이제 돈이 된다 그럽니다.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된다. 하여튼 경제적은 돈하고 관련지고 우리 개론 등에서는 이런 문제 유사한 게 꼭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올 겁니다. 법률적, 공법상 이용자 거래 규제하고 관련되는 거 개발이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법률적.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규제 풀어줄 거예요. 그럼 오히려 지금이 적긴지 몰라. 라고 해서 이제 거기도 그런 측면으로 설명을 해주면 쉽게 또 계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종류별 그냥 간단하고요. 이건 완전 뭐 개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불만 처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라고 보시고요. 지금 이제 아예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클로징, 끝을 맺는 행동이 바로 클로징. 요걸 잘해야 돼. 마무리를 잘해야 돼. 자, 계약서 꼭 써야지. 잘못 쓰게 되면, 아주 잘못하게 되면 클로징을 못해.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 그래도 요 정도에서 하나 정도 나왔는데 지금 아예 안 될 정도. 그 다음 이제 거래계약 체결했는데 거래계약서 작성, 뭐 서식 이런 거 간단하고요. 뭐 낼만한 거 없는데 네 번째 필요적 기재장.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계약 체결했다. 그냥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여기서 아까 뭐 출제된 부분에서 아예 안 나올 정도인데 법령에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그 정도만 나올 사항.
나 먼저 거래를 누가 했나? 거래 당사자 인적상 당연히 거래계약서에 필요할 거고요. 서식이 없으니까 기재사항은 알아야 돼. 요 소리 합니다.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에서 배웠던 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입니다. 어떤 물건인가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내용은 안 봐도 될 정도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언제 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럼 잔금 치르면서 같이 합시다. 동시행으로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도일시에. 그래서 이제 매돈이 넘겨줄 건데 잔금 내놔 해서 이제 서로 대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어떤 권리가 넘어갔냐. 자, 거리가 다양하니까 권리 전의 내용, 거래 신고에는 없다는 권리 전의 내용, 무슨 권리가 넘어간 거요? 소유권이요, 임차권이요, 교환이요, 매매요, 여러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양한 권리가 있으니까 무슨 권리가 넘어갔냐. 요 소리입니다. 자,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래 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지급에 관한 사항들. 여기도 이제 다섯 번째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약금 10%는 먼저 10% 받는 게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증약금, 증거금으로 받는 게 바로 증약금. 모든 계약은 다 증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가끔씩은 민법에서는 그런 문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해약금이고요. 10% 포기만 하면 돼. 매도인도 더 이상 손해배상 할 건 없고 그냥 따블로만 뭐 여기는 그냥 물어주면 돼. 그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근데 위약금은 거기다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따로 약정이 있어야 돼. 여기만 10% 외에 따로 손해배상 그런 거 특별한 약정이 따로 있었을 때 위약금이지 그냥 위약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중도금은 중간에 넘어가는 돈은 파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대신 이제 약정 해제 사유가 먼저 있었거나 아니면 이행 불능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때는 중도금은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중도금 받아도 없던 걸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잔금은 완전히 끝나는 마당입니다. 잔금. 그럼 매도인은 뭐를 넘겨줘야 돼? 물건. 또 뭐를 넘겨줘야 돼? 등기 필요한 서류 다 넘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 같은 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등기법에서도 다 배웁니다. 소유권 이전할 때 뭔 서류가 필요해?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야, 등기소를 같이 안 가니까 그리고 등기필 정보,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받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서에 도장도 있어야 되고 그 얘기입니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돼. 괜히 골치 아프게 했다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약정 내용, 민법에 그냥 합의가 되는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건 민법에서 물어보지 우리 법령에서는 안 물어봐. 그 다음 이제 113페이지에서 여덟 번째 조건이나 기한, 이건 이제 우리 법령에 바로 거래계약서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도 기재해라 라고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홉 개인데 이제 줄어든 게 바로 여기.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서명 및 날이. 자,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떠는 날입니다. 왜 틀렸느냐. 28일 정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미일, 서명 민 날이. 확인 설명을 사고 거래계약서는 서명 뭐다? 이름 쓰고 도장 꽝이라고 해서 서명 미시지. 여기다가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이 맞지 서명 및 그러면 또 틀려. 라고 해서 거놈들이 정말 아주 속을 새겨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인데 전자계약은 아마 이제 올해부터 이제 도입이 돼도 시험 문제감으로 뭐 나오긴 좀 어려울 정도인데 그냥 전자계약. 지금은 이제 종이계약서가 아예 없어지고요. 바로 인터넷으로 계약서 서식 범죄 찾아보면 나오고요. 거기다 이제 사인 등을 해서 국토교통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전자계약은 거래계약서 보존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휴대폰 정도 정말 있어야 되고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고 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거 뭐 물어볼 만한 내용들은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자계약 이쪽으로 가려고 국토교통부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그럼 이제 우리 임대차까지도 이걸 쓰게 되면 이제 중개보수고 세금이고 다 들통나.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안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전자계약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도 여기 뭐 아예 전면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에 우리 개업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금 다 내라고 이런 소리니까 그냥 안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정말 종이계약서 다 없애버리고요. 막 밀어버릴 겁니다. 막 대출도 금리가 약간 좀 싸게 준다는 겁니다. 막 미끼 상품 엄청 걸어놨습니다. 매도 매수인들 알면은 전자계약으로 하자.
진해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럴 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실무에서는 설명하면 나중에 들통나고 난리가 나니까 그냥 이건 시험용으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까지 한번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요. 자, 이거 뭐 문제로 뭐 내려볼 만한 것은 자, 없을 거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거민. 자, 거민은 이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하면은 거민 받은 걸로 보니까 매매는 필요 없는데 교환 그리고 증여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대물 변제 같으면은 거민용 계약서에다가 거민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뭐가 안 된다? 등기가 안 된다. 그러면 거민용 계약서 기재상은 뭐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류 같은 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이제 두 번째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에서 신고필증 받으면 거민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받을 필요 없다. 자, 거민 받은 것으로 보겠다. 원래 매매계약도 소유권 이전이니까 계약서에다 거민 받아봐라. 시군구청에 가서 점검받고 와라. 그랬었는데 지금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민 받은 걸로 뭐한다? 본다. 라고 해서 자, 그것도 거민 받은 것으로 볼 테니까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거민 이제 면제되는 것들 뭐 세금 탈세할 것 전혀 아닌 것들은 면제 경매 공매 다 여기는 면제시켜주고요. 자, 국가 수용도 당연히 면제시켜주겠죠. 탈세 탈법하고 전혀 관련 없으니까.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투기 안 하니까 그런 거 이전된다고 해도 거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무상 증여 그리고 교환 이런 것들도 거민은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판결문에도 필요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아주 독특하게 권험도 거민은 받아와야 돼. 아주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묻진 않을 건데 오히려 공시법 문제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거 잘 보실까요? 원본 한부 바로 신청인에게 이제 교부를 하고 거민받은 서류 그 다음에 사본 두부가 필요하고 한 장은 시군구에서 한 장은 또 저기 등기소로 세무서로 갈 거니까 바로 세무서장에게 보내게 가지고 와야 돼. 사본 두 개가 필요해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민 신청권자 우리 당사자 중에 한 명도 되고 변호사 법무사 다 가능합니다. 개업도 역시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거민용 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당사자 당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적 부동산 당 뭐가지 하면서 보셨던 당목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대가리 나오겠죠. 계약 연월일 그리고 대금 좀 앞 글자만 딱 보니까 당모가지 계대가리 이렇게 딱 나옵니다. 누가 좋아한다고요? 이제 중이 좋아해. 듣는 중이 기분 나쁠 건데 개업 공인사 할 때 그 중이 조건 좋아한다. 그래서 당모가지 계대가리는 누가 좋아한다고요? 중이 좋아한다 라고 해서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민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님한테 뭐 시도지사 국장 그러면 X 가장 가깝게 있는 곳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5번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기재상 요 정도하고 거민 받아 안 받아 이런 쪽에서 뭐 등기법에서도 꼭 올해 이제 등기법 문제로는 거의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명신탁인데 우리 명신탁은 하다 계약형 그리고 등기형 이자가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그냥 간단하니까요. 자 먼저 용어 정의에서 명신탁 장점 명의를 맡기기로 입니다. 이게 이제 탈세나 탈법을 위해서 명의를 맡기기로 뭐 했다고요? 합의를 받대요. 여기에 바로 이제 명신탁 약정. 근데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안 좋아서지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건 아닌데 목적이 안 좋아. 자 그래서 이제 명신탁 약정은 무효. 자 먼저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이제 내려보실까요? 명신탁자, 신탁자는 명의를 맡기는 사람. 수탁자는 누굽니까? 명의를 받는 사람. 자, 그 정도로 뭐 용어정에서 시험 문제 낼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제재에서 5년 이하의 징역, 2억, 그 2억을 3억이라고 시험 문제 물어본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받은 사람 받아주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집을 하나 팔아야 될 정도가 돼 3년 이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얻어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하다 할 생각을 말아라. 기누셔야 됩니다. 아, 다 시험용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개인도 실무 가가지고, 명의신탁이 있는데요. 하셔가지고, 막 교사라든지 했었을 때는, 거기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저기 옆에 나오네. 119페이지에 5년, 그리고 2억.
아주 벌금도 아주 무식할 정도로 많습니다. 5년이면 보통 형법에서는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막 1천만 원밖에 안 되거나 아주 그냥 10배 정도 많으니까 여기는 크게 문제 삼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정말 집을 팔아야 돼. 할 정도로 벌금 내려면 그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실명의자로 등기를 해라. 라고서 나중에 명신탁이 됐을 때 나중에 가져와 과징금 때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까지 때릴 겁니다. 그게 바로 실명등기 의무.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채무 변제 목적이면 가등기 담보 이런 것들은 편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가등기 담보 이런 것들은 남의 명의로 맡기는 거 아니다. 종종, 문종, 이런 것들은 괜찮고, 부부 사이도 괜찮고,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탈세 탈법 목적이면 거기도 명신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중요하겠죠. 4번. 4번에 보실까요? 명신탁 약정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그 다음에 명신탁 약정에 따른 이제 채권행위 말고 등기. 등기면 이제 물권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탈세 탈법인데 국가가 그걸 어떻게 도와주겠니? 그것입니다. 근데 다만 무슨 형이다? 계약형이다. 계약형이다. 그입니다. 그러면 일방 당사자가 누구였을 때 돈을 받은 수탁자가. 자, 그랬을 때만큼은 등기가 뭐라고요? 넘어간다. 그리고 또 매도인 쪽에서 뭐였다? 선이었다. 전혀 명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명신탁이 어떻게 있었겠냐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명신탁 약정이 바로 있었다고 해도 등기가 있었다고 해도 뭐다? 효력이 유효.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요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여튼 제3자만큼 아주 눈물 날 겁니다. 선악을 뭐하고요?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명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제3자한테 가져오겠다. 천만의 말씀 아주 만만의 콩떡이입니다. 가져갈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등경이 될 거, 계약형이 될 거. 옛날에 이제 등경 계약형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었는데, 자, 등기 무효,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었는데, 하여튼 제3자만큼은 똑같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로. 적극가담만 아니면은 유효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한다고요? 바로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이건 명신탁 아니다. 종종이나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지. 이것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탈세 탈법이 아니면 효력이 그대로 유효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종종이 보유한 거, 그러면 종종 한 사람,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여기입니다. 탈세 탈법도 아니고,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근데 탈세 탈법의 목적이면 배우자 둘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면 괜찮아. 종교단체도 괜찮아. 뭐 한 사람의 명의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 그다음에 이제 벌칙을 조심하니까 벌칙도 이제 시험 문제 감정만 저거 숫자니까 자꾸 냈었습니다. 먼저 신탁자 얼마라고요? 5년. 5년 얼마다? 저걸 3억으로 바꿔서 내봤습니다. 그럼 또 1억으로 바꾸겠다? 2억.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괜히 명의 받아주면 어떻게 된다고? 수탁자 3년. 3년 얼마다? 1억이다. 이걸 또 2억이라고 바꾸려나? 1억. 우리 옛날에 방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조죄가 없다. 1년에다가 3천짜리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근데 아직은 시험 문제에 그 문제가 안 나왔다. 방조죄가 없다. 뭐 1년에 3천이라는 거 X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과징금은 실명등기 안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서 5, 5 그리고 뭐 10, 10 해갖고 자 15, 15 해서 30% 이하에 바로 과징금을 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안 찾아오면 계속 들고 팰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정말 밥상이 세 개입니다. 형벌, 과징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근데 이행강제금 딱 두 번입니다. 계속 때리면 얘 죽습니다. 바로 과징금 부과로부터 그리고 2년이 경과대로 또 실명등기 안 한다. 얼마라고요? 부동산 평가액의 10%. 첫 번째니까 10%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2. 그 두 번째라는 2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1년이 경과대로 실명등기 안 했다. 이제 얼마라고요? 20%. 20%를 부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신탁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신탁은 꼭 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1차에서도 꼭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니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이자간. 이자간 잘 안 내긴 하는데 이자간의 명신탁부터 한번 간단하게 117페이지 요거 뭐 1차까지도 나오니까 그냥 2차만 준비하신 분은 괜찮긴 하겠지만 1, 2차면은 여기도 시험 문제가 자, 그리고 이제 명신탁이라고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신탁 이렇게 명의신탁은 안 된다. 명의신탁 금지입니다. 금지 하게 되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 사람
이자 간의 명신탁 효과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명신탁 그러면 상호 파는 게 아니라 신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수탁자한테 넘긴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전형 그럽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전형 아니면 또 처분형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좀 부르는데 처분형 명신탁이다. 이런 식으로 용을 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신탁자 가지고 있는 것을 넘긴다. 이전형 그리고 처분한다. 처분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제 갑이 신탁자입니다. 여기는 매매 안 한다는 겁니다. 신탁자가 가지고 있는데 요 사람이 탈세나 탈법을 할 사람인 겁니다. 탈세, 탈법. 그리고 효력이 뭔지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있는 거 재산밖에 없어서 완전 극과극입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그리고 경매 안 당하려고 하는 게 바로 명신탁 역입니다. 그리고 을 우리 바로 이제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누구요? 친구나 가족 정도 되겠죠? 수탁자. 그래서 요 사람 아까 5년입니다. 5년에 얼마라고요? 2억. 자, 2억입니다. 아주 집을 팔아야 돼. 괜히 명의 받아줬다가 3년에. 그리고 얼마라고요? 1억. 이러고 이제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벌도 시험 문제 이미 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요 두 사람 사이에서 명신탁 약정. 우리 명신탁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명신탁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무효. 이 약정은 채권행위 괴심죄라는 겁니다. 탈세 탈법인데 의사표시는 맞습니다. 명신탁 하겠다 알았다 해갖고 의사표시를 일치하는데 민법 같은 거 도와줄 건데 안 되게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효력이 없다. 무효. 그 다음 이제 물권 변동 등기가 갔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됐을 건데 요 등기는 효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 수탁자 앞으로 등기 효력이 있다고요? 없어요. 무효. 무효로서 효력을 아예 안 주겠답니다. 채권행위 무효, 등기, 물권 변동도 무효. 자, 대신에 이제 제3자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요? 병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를 떠났다 하게입니다. 그러면 제3자는, 요 제3자는 민법적으로 선의악이 이렇게 물까요? 안 물까요? 안 물어요. 그래서 이제 선의가 될 거. 자, 선의라는 소리는 명시탁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모른다. 악의는 뭐라고요? 안다. 자, 이미 뻔히 명신탁을 안다. 알아도 어쩐다고요? 그냥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도. 그래야 이제 신탁자 골탕 먹었잖아요. 괜히 맡겼네. 그리고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도 못 찾아갔네. 후회할 거요. 정말 후회하게 만듭니다. 여기는 선악을 아예 불문하랍니다. 알았다고 해도 뭐라고요? 유효. 선악을 정말 다 묻지 말고 그래도 유효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적극하다 하면 안 판다는데 맨날 술 먹여갖고 나 이러다 술 먹다가 죽었다 해갖고 적극적으로 그냥 가담 아니랍니다. 적극 가담했다. 요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무효. 이중매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무효. 이렇게까지 보호하게 되면 법이 너무 가혹해. 자, 이러니까 그냥 가담은 괜찮은데 저한테 파는 게 어때요? 그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안 판다는데 심하게 들이대갖고 손이라도 막 끌어다가 도장 찍어와서 아예 무효. 그래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효다. 근데 조심하실게. 자, 그러면 수탁자가 팔아치웠네요.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것들은 이제 아예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렇게 팔아치웠다. 을은 횡령죄가 남의 재산을 빼돌렸잖아요.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는 한다는 겁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고 해서 5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못 팔겠구나.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횡령죄 무기도 어렵습니다. 가서 고소고발하게 되면은 요 사람 어떡할 거 얘도 교도소 갑니다. 지가 더 크게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효과는 이렇고요. 그 다음 이제 만약에 병한테 이렇게 안 넘어갔고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있네. 그러면 신탁자 보고 실명등기해라. 찾아와라. 라고 해서 찾아올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올까입니다. 원래 누구 명의였다고요? 신탁자.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명 찾아오라고 합니다. 지금 수탁자한테 등기가 됐는데 그거 무효니까 뭐라고요?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갑이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진정한 명의를 뭐하라고요? 회복하라고. 진정 명의 회복을 통해서 뭐는 할 수가 있다? 소유권을 취득은 무효니까 취득은 할 수가 있고 이제 안 하게 되면 과징금 얻은 맞을 거예요. 이행강제가 얻어 맞을 거요. 해서 취득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3자한테 넘어가면 이제 못 찾아와.
라고 해서 못 찾아오는데 찾아올 수는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시험 문제가 이제 횡령죄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찾아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옵니까? 근데 이자가는 거의 시험 문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삼자간. 요 삼자간은 이제 명신따 하겠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서 명신따. 자, 그러면서 이제 등기형과 계약형이라고 해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문제가 정말 나올 건지 아예 예상이 아예 안 되니까 여기는 한쪽에다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다. 여기서는 다 신경을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번갈아가면서 많이 내긴 했었는데, 자, 먼저 등기형. 자, 등기가 되는데, 등기형 명신탁. 자, 등기형 명신탁인데, 요 등기형 명신탁은 중간을 생략합니다. 중간을.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중간 생략형 이렇게도 부릅니다. 중간 생략형. 여기 조금 더 여기는 더 명확하게 중간 생략형 명신탁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정말 신탁자가 지 앞으로는 등기 안 해. 왜? 빼돌리려고. 그러면 사기만 하고 돈만 주고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넘어가. 그 그림이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1차도 물어보고 2차도 물어보고 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갑이 이제 매도하는 매도인 이렇게 보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매매. 근데 매매는 유효입니다. 사고 파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유효. 근데 사서 이상한 쪽으로 빼 돌리니까 거기서 문제 삼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을 보실까요? 을. 자, 을이 바로 여기 누구라고요? 요 사람은 매수인인데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탁자. 신탁자. 근데 요 신탁자가 항상 사는 목적은 탈세나 세금을 안 내려고 오게입니다. 그리고 탈법으로 오게입니다. 막 2주택, 3주택 돼가지고 50%, 60% 막 얻으면 62나 52가 될 것 같으니까 빼돌리자. 그런 방법 때문에 명의를 본인 앞으로 등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탁자가 사긴 사는데 등기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요? 중간 생략경. 중간 생략경 명신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요? 바로 이제 매도인 쪽에서 바로 누구한테? 병에게 넘어갈 건데 명의 받아줘. 그 소리 한다는 겁니다. 이제 수탁자입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명신탁.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둘이 명의를 맡기자고 명신탁 약정을 했을 거란 겁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괘씸한 목적이요. 바로 명신탁 약정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그러니까 여기도 효력을 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무효고.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무효인데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네. 그럼 등기는? 등기는 효력이 있겠냐고 없겠냐고, 거기다가 횡령죄는 성립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횡령죄. 자, 여기도 이제 횡령죄가 예전에는 뭐 성립, 여기서 이제 횡령죄가 성립했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 한번 정리를 잘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빼돌릴 목적인데 등기가 효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국가가 그저 불법을 막 밀어줍니까? 탈세 탈법인데 그걸 도와주겠냐고. 그래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 효력 안 줍니다. 그래서 등기는 효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무효. 그럼 저기하고 똑같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무효. 그러니까 등기도 물권 변동도 효력이 없다. 게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건데 또 팔아치워요. 자, 그럽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를 벗어나서 이제 정으로 넘어간다. 제3자. 아주 눈물 난다는 제3자. 자, 여기는 선이. 그리고 이제 악의를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물어. 그래서 이제 묻지 않고 하다 악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유효. 자, 소유권은 누가 취득합니까? 제3자가. 그럼 이제 엉뚱한 소리입니다. 제3자가 명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있다 없다? 있다. 이때니까요. 저기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사기나 차고 강박 거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법은 무효라고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유효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법은 뭔가 달라도 정말 특별하다는 겁니다. 악이라고 해도 줘버릴 거예요. 그러면 괜히 맡겼네,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정말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주 괘씸죄 딱 걸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아치워도 옛날에는 횡령죄가 성립했었다는 겁니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 바꿨다. 근데 아직은 시험 문제 1차가 됐고 2차가 됐고 계속 저도 유심 보는데 아직 안 나오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원래 판례가 성립한다고 했었다가 안 한다로 판례를 바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등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었다가 저기 가지고 있었다가 넘겼으면은 횡령죄가 성립할 건데 안 해.
그럼 여기 이제 팔아치우고도 교도소 안 가니까 알겠다고 넘겨주겠다고 약속만 해놓고 팔아치워도 교도소를 못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더 괘씸하게 저 신탁자 골탕이나 더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판례를 정말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적극가담까지 이렇게까지 보여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너무 없다. 법은 그래도 형평을 좀 생각했는데 아무리 괘씸하다고 적극가담도 유효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무효. 이중매매나 다름없이 여기도 무효다. 이건 정말 103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다라고 너무 심하게 들이대면 그건 보호를 안 해줄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안 넘어갔다는 겁니다. 안 넘어갔다. 그럼 수탁자한테 등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찾아올 거예요? 취득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과징금 때릴 거요. 이행강제금 때릴 거요. 신탁자가 취득은 할 수 있는데 취득할 때는 어떻게 입니다. 여기도 진정명의 회복이니 그럴 겁니다. 뭐 등기를 해본 적이 있니 그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신탁자가 누구요? 여기 이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탁자도 아니고 신탁자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매도인한테 꼼짝 않고 거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매도인한테 무효니까, 이것도 등기도 무효니까, 매도인한테 뭐 한다고요? 등기 여기 있다. 입니다. 야, 그럼 이제 소유권이 여기 있으니까 누구 보고요? 신탁자 보고 요 자리에 뭐 해라? 앉아라. 그게 뭡니까? 매도인? 대위. 네가 요 자리에 앉아. 그리고 매도는 돈 받고 떠나면 되는 거지. 얘가 왜 또 등장하냐고. 네가 요 자리에 누가, 그죠? 앉아라. 여기 바로 매도인 뭐라고요? 매도인 대위. 자, 그럼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럼 소유권 다시 왔겠네요? 다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매매는 그냥 유효니까, 그래서 아주 여기저기 앉느라고 바쁩니다. 신탁자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등기, 여기서 이제 매매 계약은 유효니까 등기 찾아올 수 있다.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누구 자리에 앉아라? 그렇죠. 매도인. 여기 이제 매도인 뭐라고요? 대위. 자, 이것도 정말 또 생각이 안 나면은 1차나 2차에서 다 걸리니까 한번 이제 가다가 좀 걸리는 부분들은 정리를 좀 잘 한번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제3자는 그냥 시호역입니다. 적극가담 아니면 유효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다 문장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등경 명신탁에서 중간 생략기업 명신탁에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고.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꼼짝 않고 매도인한테 그대로, 요 매도인한테,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그대로 무효니까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매도인한테 있다. 그러니까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라고 해서 등기 무효라고 주장해서 등기 다시 돌려놓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소유권 찾아와. 안 찾아오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계속 때릴 거예요. 여기입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째는 계약형. 둘이 얼마나 친하면 계약을 통해서 그게 이제 위임입니다. 위임조다. 위임형. 그래서 이제 계약형 명신탁. 자, 그러면 계약형 명신탁은 신탁자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입니다. 여기는 뭐 한다? 돈 준다. 돈 준다. 자금 줘다. 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갑하고 이제 갑은 이제 그대로 이제 매도합니다. 갑은 이제 매돈인데 우리 매돈이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가 이제 을은. 야, 을은 이제 신탁자인데 매매 개입 안 한다는 겁니다. 돈 주고 돈 주고 둘이 엄청 친하니까 위임 계약 체결해서 돈 주고 네가 살아. 네가 살아라고 해서 병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신탁자. 요 신탁자입니다. 신탁자가 뭐를 주고요? 자금. 자금을 조달해 준다. 자금을 조달해 주고 그러면 3억 정도 딱 주면서 네가 사. 라고 해서 이제 자금을 대준다는 겁니다. 나는 매매 관계 안 나타날게. 고소리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할게. 병이 수탁자인데 아까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등기만 발라줘. 신탁자가 사기는 사요. 그래서 신탁자 사는데 여기는 등기만 받아주는데 여기는 돈을 직접 받아서 뭐 한다고요? 수탁자가 매수한다는 겁니다. 수탁자가 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명신탁 약정이 있었을 건데 명신탁 약정은 내가 돈 줄 테니까 사라. 이런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여튼 명신탁은 똑같습니다. 약정만큼은 무효. 국가가 이걸 어떻게 도와주겠니? 효력이 없다. 도와주면 이상한 국가죠. 불법이나 도와주는 이상한 국가. 그럼 국가는 망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심하실 게 매도니 명신탁 사실을, 그렇죠? 이 사람 본 적도 없으니까 돈을 받아서 지금 돈을 대는지 어떻게 안 하고, 매도니 뭐라고요? 선이었을 때.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도니 악이다.
명시당 사실 알았다.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이제 거리 안전을 생각하게 되니까 선이면은 그때로 이제 매도인이 선이라는 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명신당 약정을 보호한다?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 안다 그러면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나 모른다. 모른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이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될 건데 등기가 될 건데 물권 변동은 효력이 있다 없다? 오히려 유효. 자, 이 조건 충족됐을 때는 등기가 뭐라고요? 유효. 유효로. 누가요? 바로 소유권은 수탁자가. 수탁자가. 여기 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탁자가 등기를 가져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3자한테, 정의란 저 3자한테 아주 눈물 난다는 제3자한테 바로 이제 초분이 되면 여기도 선의 아기를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선의가 될건 아기가 될건 하여튼 여기는 알건 모르건 제3자는 뭐다? 유효. 그러면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고요? 제3자가. 근데 딱 하나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보호를 해줄 이유가 없다. 적극 가담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건 근황 가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극입니다. 적극입니다. 안 판다는데 맨날 술이나 매격입니다. 나 술 먹다가 이렇게 죽었다. 간경화 생기겠다. 여기 이제 피력이 있다 없다. 무효. 자, 그리고 여기는 찾아올 수 있대요 없대요? 찾아올 수 없다. 자, 찾아올 수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팔아치웠다. 팔아치웠으면 이제 우리 수탁자가 몇 억을 또 챙겼겠네요. 한 3억 5천 챙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걸 챙기면 그러면 뭐 한다고요? 우리 신탁자가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가 뭡니까? 부당한 이득을. 그거 내 돈이잖아. 3억은 내 돈이잖아. 그냥 3억이라고 해볼까요? 3억은 내 돈이니까 뭐해라? 내 돈 내놔라. 라고 해서 이제 뭐 한다고요? 팔았을 때. 안 팔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요. 팔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신탁자가 이런 조건에서 내 돈 내놔. 너 또 당첨됐니? 그럴 겁니다. 그건 내 돈이다. 그래서 부당한 이득은 뭐 하라고요? 부당이득을 돌려달라. 라고 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서 찾아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돈만. 등기는 아예 안 됩니다. 아, 여기다가 매도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자리에 앉으면 당신 누구셔? 그럴 건데 아까 돈 주니까 다 알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매도인 대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다가 진정명의해보 그러면 말도 안 되고 뭐 등기해본 적이라도 있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수탁자가 등기 그대로 유효. 자, 거래 안전 때문인지 알았다. 그죠? 명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이미 뻔히 알았다. 그럼 등기 오히려 무효. 근데 모른다 그랬을 때는 등기 유효. 거래 안전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대.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만 이제 해놓고 이제 한번 프린트물, 자, 프린트물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제 한번 내용 정리하시면 여기가 이제 다 될 것 같아요. 정말 2차 다 결부가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확인 설명서인데 확인 설명서는 이제 앞에서 봤었고요. 자, 먼저 대상 권리를 아까 자만 저 그때 봤잖아요.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뭐 한다고요? 비거치. 기본 확인 사항에다가 쓰는 게 바로 이렇게 8개.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주거용인데 그 옆에 볼까요? 비주거용에는 뭐가 없다? 비주거용은 비선호시설이 없다. 하여튼 비주거용 그럼 비가 생각나야 됩니다. 비거치, 비선호시설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밖에 상가는 다 안 보여라고 해가지고 여기 비선호시설 다 거기는 없고 그 다음에 토지에는 뭐가 없다고요? 관리가 없다. 경비 아저씨가 땅만 있는데 거기다가 뭐 관리를 하겠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임목은 공법부터 안 나온다는 겁니다. 대상 권리만 나오고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 그리고 거치는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거치가 있으니까 비선호 시설까지 뭐다 없다. 그럼 여기 뭔지 알면은 문제 풀어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보 볼까요? 세보 실례 합니다. 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미안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진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감지기계입니다. 저기 이제 배꼽 모양으로 생긴 바로 천정에 달려있는 바로 감지기계입니다. 불나면은 알려준다는 감지기계입니다. 아, 아파트 같으면 천정에 보시면은 달려있습니다. 관심 없으면 안 보였을 건데 배꼽 모양으로 하얀색 달려있을 겁니다. 우리 학원에도 이제 학원은 여기 있네. 요거 이제 요게 바로 감지기라고 기억하십니다. 저게 바로 이제 감지기입니다. 자, 불나면 이제 저게 막 울려 대 고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지기. 그리고 아파트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파트는 다 있어. 자, 없으면 준공공사 사용승인도 안 나옵니다. 아파트는 있는 거 아니니까 단독주택,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이런 주택에서나 체크해라. 고수를 합니다. 다가 아니다. 그리고 벽면 환경, 실내 벽면 환경 이런 거로 여기는 네 개. 근데 비주공은 또 뭐가 없다고? 기본에 하나 없고 세부에 하나 없고 나란히 하나씩 없고. 그러니까 13개가 11개지라고 봤습니다. 환경 조건이 없다. 김밥집에서 벽만 풍부해 봐봐. 김밥이 말라 비틀어져. 이빨도 안 들어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토지에는 실제만 실제하고요. 나머지 죄다 없더라. 정말 벽면도 없고, 내부도 없고, 환경 조건도 없고, 딸랑 한 개 있고, 임목도 그래. 임목도 내부 없고, 벽면도 없고, 환경도 없고, 그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확인 설명서나 보수, 이런 건 다 존재해. 대상하고, 그리고 거치하고, 실제하고, 그다음 중개보수는 다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구조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재가 이제 법정지상권을 좀 빼버리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다 이제 체크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번 해줄 겁니다. 먼저 건축 후 한번 잘 보실까요?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건축 후에 여기 보면은 벌써 나왔습니다. 건축 후에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된대 안 된대요. 문장만 괜히 길어집니다. 그죠? 된다. 이미 건물이 있었다.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건물을 보고 돈을 빌려줬으면 계속 봐야지. 왜 멀쩡한 건물 철거하니? 그럽니다. 인정. 그러면 웬만한 건물 다 경과한 건물이니까 잔금 넘어가면 30년을 참아야 하느니. 그럼 낙찰 받은 사람은 반을 사다가 무릎팍을 팍팍 쑤셔야 됩니다. 연체 2년 이상 욕할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밀리도록 준비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볼까요? 토지에다가 저당권 먼저 설정해놓고 나서 건축. 되면은 딱 여기만 보면서 상황에서 보면은 벌써 인정된다 안 된다. 괜히 또 뒤에 뭐 저당권 실행됐다니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니 법정지상권 어쩐다니 그러면 앞에 다 잊어먹어. 금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자, 뒤에 그냥 읽어보지 말아요. 막 세 줄 네 줄 넘어갈 건데 뭐하러 봐. 저 토지에 먼저 저당권 나대지.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가, 뭐, 이제 담보가치가 엄청 높았잖아요. 왜 건물을 지어? 왜 대출을 또 연체해? 왜 경매로 나와? 이쁜 짓 하고 있니? 아니요. 아주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어. 인정된다고 무리히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 세 번째. 일본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건물을 건축했고. 근데 2번이 실행됐다는 겁니다. 요것도 팔려 있다고 있습니다. 2번 저당권 실행된 후, 그리고 2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건물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1번이냐? 아니면 1번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또 2번이냐? 헷갈려 죽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3번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2번 저당권 실행되면은 법정지상권 인정된대요 안 된대요? 인정 안 된다. 안 된다. 또 헷갈린다. 그러면 이거 발목 잡는다 그럽니다.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2번 저당권 설정됐을 때는 건물이 있었으니까 건부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몇 번이 실행됐건 몇 번부터 배당받고 나가야 된다? 1번부터. 1번. 1번 나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 미등기 건물. 야, 미등기 건물 뭐가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다 오. 된다. 187조가 소유권을 바로 줘요. 건축행위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볼까요? 매매한 후에도 그리고 미등기 건물로 계속 있었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금 매매를 했는데도 끝까지 등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세금 안 내려고. 그리고 토지 소유권자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다르다가 아니라 세금 안 낸다는 탈세다 그럽니다. 탈세를 어떻게 도와주니? 인정? 안 돼. 이게 도와준다고 하게 되면 다 등기 안 할 거예요. 그럼 법원은 파리만 날아다닐 거예요. 한 겨울에도 파리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동조당. 먼저 법정지상권 성립한 후에 이미 그냥 법정지상권 성립했습니다. 그 후에 건물 철거하고 신축을 했을 때 그리고 저당권 실행되면 법정지상권 인정된답니다. 인정? 이미 법정지상권 성립됐을 때 인정? 된다. 된다. 된다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다가 다 저당권을 다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철거했다. 그리고 다시 신축을 했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됐을 때는 법정지상권 인정될까 안 될까요? 토지하고 건물에 다. 토지하고 건물에 다. 그러면 자, 토지에도 채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처분권도 가지고 있고 건물에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처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자한테 뭐 따로 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공동조당은 법정사건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저당권까지 건물에도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거기다가 또 뭐를 주겠냐고 여기입니다. 그럼 은행은 어쩌라고. 그러니까 건물에도 채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자한테는 아무것도 줄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에서 토지가 구분 소유죠. 자, 구분돼 있다는 소유입니다. 그리고 상호 명시다. 서로서로 명의를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공유 관계래요. 건물이. 토지가 아니라 법정사건 성립 판단한다? 한다. 이건 한다가 맞습니다. 한다. 근데 만약에 그냥 공유인 토지에다가 건물을 건축해놓고 그다음 그 외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법정사고 인정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다른 토지의 공유자를 다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05조도 아니죠. 전세권, 저당권도 아니죠. 366조도 아니죠. 임목도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거죠. 가등기담보도 아니죠. 그러면 한지 처분으로 달라지면은 법정사고 인정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족보가 없다는 겁니다. 매매도 아니죠. 관습법도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달라졌을 때는 법정사건이 인정되지 않아. 그리고 여기 법정사건 인정되면은 공사의 지장이나 받아 그럽니다. 다 밀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법정사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묘기지권 평온 공연. 그래서 지료가 있다 없다 거기 지료 있을까 없을까 20년 동안 그죠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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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셔라 계속 주무셔라 그럽니다. 일어나면 그냥 자라고 더 들고 팹니다. 그다음에 매도인의 묘가 경매나 매매 등으로 처분됐다. 매도인의 묘 법정 사건에서 여기서 분묘기지권에서 지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매도인의 묘 이제 땅값 줘야 돼. 근데 네 땅 아니잖아. 그랬으니까 지료는 줘라. 2년분 이상 연체가 되면 묘를 싸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합의.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거기는 OX를 다 써놓을까요? 합의. 합의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물어봐야 돼. 제일 복잡한 게 요 세 번째 여기입니다. 1번은 그냥 주무셨다고 지료 없다. 2번은 지료 있다. 근데 세 번째는 물어봐야 돼.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에서는 자 먼저 평장 암장. 평장 암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될까 안 될까요? 인정? 안 되죠. 비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본분 있어야 됩니다. X 묘인지 아닌지 애매했다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주무셨다고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합장 그리고 쌍분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부인이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부인이 소름 돋는다고 할 겁니다. 합장 쌍분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그죠? 토지 소유권자한테 너무하잖아. 그입니다. 나란히 설치하는 거. 그리고 토지 소유권자한테 눈꽃 싫어서 못 볼 거입니다. 그거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명 단축할 거고. 그리고 무임승차 안 되고 그입니다. 그리고 사성. 무덤질할까 둔덕진다는 사성은 조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성은 사치라고 있습니다. 그죠?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둔덕치는 거 안 됩니다. 둔덕치는 거. 안 되고, 그죠? 뭐, 모양 낸다고? 아니면 또, 그죠? 모양 내면은 그 주무시는 분이 아니 그럴 겁니다. 그죠? 여기 모양 내는 거 안 되고, 침수되는 것도 막아서 이제 좋긴 하지만 안 돼요. 그입니다. 침수되면 다시 살려라. 그 소리입니다. 불멸의 이순시라고 하지 않았냐? 그입니다. 그 다음에 가묘. 가묘도 시험 문제는 물어봤습니다. 시신이 없어. 근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온국토가 다 가묘가 인정되면 온산에 다 가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다가 줬다고 저기다 몇 개 막 다 묘를 설치해 놓고 그럴 겁니다. 시신이 없어.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제사의 권리는 종손액이 있을까요? 종중액이 있을까요? 종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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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근데 종중이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그때는 누구라고? 종중 이제 종중 종중 계속 관리를 해왔으니까 종중한테 줘야지. 손 하나 깠다가 안 한 종손한테 주면은 되겠니. 그리고 아까 이제 네 번째는 이미 풀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실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범죄, 하여튼 명신당 약정, 등기형, 이자가 무효. 그 다음 이제 이자가 한번 먼저 보실까요? 그 다음 등기도 무효. 그리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등기가 무효니까. 신탁자. 이거 보셔야 되면 신탁자. 니 거 찾아오라고 구슬하잖아. 신탁자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리고 횡령죄가 팔아치우 수탁자 받은 사람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신탁자였는데 그걸 팔아치웠으니까 회사 공급은 빼돌린 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연원만 성립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탁자 안 찾아오면은 이행강제금 과징금 얻어 맞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있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과징금 30%, 이행강제금 10%, 20% 얻어맞아요. 그리고 반환,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오는데 대위 아니고 부당은 더 아니고 명의 회복,
신탁자 니꺼 빨랑 찾아와, 존말할 때. 그래서 명회복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등경 명신탁 보실까요? 자, 먼저 등기, 명신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소유권 귀속도 여기서 이제 등기까지도 뭐 무효,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괘씸죄, 신탁자가 사.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장이 신탁자가 매수하여 그러면은 여기가 나옵니다. 등기요. 중간 생략형 겨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 소유권 귀속은 거기 잘 보실까요? 매도인에게 있을까요? 신탁자한테 있을까요? 그 매수인이겠네요. 매수인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수탁자는 더 말이 안 될 거고 거기입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을까요? 매? 그죠? 매도인, 매도인. 꼼짝 않고 매도인에게, 매도인에게 사올 건데 매도인한테 그대로 있어. 보호 안 돼. 그럽니다. 누구 자리에 앉아. 그럴 겁니다.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이거 판례를 바꿨다는 겁니다. 등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 신탁자야. 그럽니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아. 그럼 수탁자가 교도소 갈 일도 없으니까 잽싸게 팔아치우겠네. 골탕이나 먹어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있다 없다. 안 찾아오면 있다. 공 있습니다. 안 찾아오면 신탁자 찾아와. 존말할 때 매도인 대위로 찾아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자, 거기 이제 알아보실까요? 취득, 신탁자 보고 어떻게 명의회복이 맞을까요? 부당이득이 맞을까요? 매도인 대위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이제 매도인 대위,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형, 하여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계약형, 명신탁. 둘이 엄청 친하니까 돈 주고. 그리고 네가 사라. 하와이 가지 말고 가서 집 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고. 그 다음에 뭐였을 때, 매도인이 뭐면? 손이면. 등기가 어쩐다고요? 유효. 거래 안전 때문에 유효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효. 자,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누구라고요? 지금 아, 선이니까 누구라고요? 그렇죠. 수탁자, 수탁자. 거기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노가족입니다. 그럼 이제 팔아치워도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안 한다. 지꺼 그냥 지갑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시게, 그럼 이행강제금 지금 신탁자 보고 못 찾아오는 신탁자 보고 찾아오라고, 안 찾아오면 이행강제금 때릴 거라고.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됩니다. 이건 없다는 겁니다. 못 찾아와요. 유효니까. 이래서 없다. 이행강제금 없습니다. 못 찾아오는데 찾아오라고? 그럼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없다. 그 다음 이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 그리고 이제 부당이득. 팔아치웠을 때 부당이득을, 그죠? 부당이득 반환은 그죠? 그건 이제, 그죠? 부당, 부당은 됩니다. 부당. 아, 찾아오는 건 안 되고, 매도인 대위도 안 되고, 진정명의 회복도 안 되고, 부당이득. 팔아치웠을 때 부당이득 반환까지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부당. 부당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내 돈 내놔. 그것만 돼. 그래서 팔아치울 때까지 기다려봐. 고수리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불문하고 다 뭐라고요? 제3자 아주 악이라고 해도 뭐라고요? 유효. 정말 저기 명신탁 특별한 법은 정말 뭔가 특별해. 악이도 유효. 자, 대신에 무조건 무조건 그냥 절대적으로 거기다가 바로 이제 유효 그러면 안 되고요. 적극가단 뭐다? 무효다. 무효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에 이제 OX만. 자, 뒤에 이제 OX만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고 한번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번에 보시면 바로 이제 요게 한번 맞는지 볼까요? 이제 저번 주에 배우셨던 이제 부동산 거기 이제 거리신고,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 거기하고 약간 유사할 건데, 근데 요게 맞는지 보실까요? 공익사업용 토지 등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면은 자, 시장 등은 매수, 여기 이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매수 청구, 매수 청구가 아니라 공익사업용 토지면은 그죠? 선매, 선매입니다. 선매. 그죠? 여기는 X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매, 선매라고 해야지. 매수 청구는 토지 소유권자가 하는 게 매수 청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꼭 그렇게 바꿔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매, 선매 그래야 됩니다. 선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등의 경매로, 이런 건 정말 많이 됐었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경매로, 자, 그리고 판결로 취득할 경우 60일 이내. 경매가 계약이요? 계약 외요? 판결이 뭐요? 게입니다. 합병. 거스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게입니다. 그럼 얼마래요? 6개월. 6개월입니다. 6개월. 증여.
계약 이런 것들이 바로 60일입니다. 자, 그거 뻔히 알고 우리 시험 문제 꼭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그 가격이 맞는지 보실까. 가격 매수 청구하면 버장머리 없이 시장 보고 사가라는 매수 청구하면 감정 가격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선매는 우리 시장님이 내가 살 테니까 니네 둘이 딱 기다려. 그래서 사고 팔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선매는 공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한다. 이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려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는 뭐라고요? 그죠. 공시지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그리고 선매는 뭐라고요? 그죠. 다시 뭐 한다고요? 좋은 땅이니까 감정. 그리고 이용 안 하니까 감정 쌓였다고 선매는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요거 살짝 바꿔놨다는 겁니다. 매수 청구가 공시가격. 자, 이런 문제 꼭 정말 내볼 수 있습니다. 선매는 뭐다?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할 얘기입니다. 자, 선매는 감정가격. 선매는 팔아도 괜찮아요. 선매는. 감정가격은 시세에 거의 근접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시지가 아주 난리가 나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말려라 매수청구. 사가라고 버리장 없이 시장님한테 매수청구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고소리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맞는지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 방치입니다. 저번주에 봤을 건데 방치. 방치는 7% 그럼 5%가 맞나?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7도 아니고 5도 아닌데 얼마? 그죠? 10이 맞습니다. 10. 10이 맞았습니다. 방치. 방치가 제일 괘씸했습니다. 10%가 최대인데 10% 5도 맞아요. 자, 저번주 프린트물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또 동영상도 이제 거기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여튼 토지거래가도 하나 외국은 토지법도 하나는 나와. 입니다. 저번 주에 또 부동산 거래신 거 봤으니까 오늘은 토지 거래 허가하고 그다음에 여기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위주로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신고하지 않으면 근데 외국인이 500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는다. 500 아닐 건데 계약 얼마라고요? 300입니다. 300. 그러니까 내국인은 500인데 외국인은 봐줘. 그리고 계약 외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5번 아직 안 내봤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거 나오죠. 여섯 번째, 아까 내진 능력 등은 정말 이렇게 나와볼 겁니다. 지금 안 틀리고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내진 능력 등은 개업 공인주사 세부. 세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례합니다. 그쪽에 있겠네. 여기는 세부 확인 사항 난에 기재한다. 그럼 세부 말고 기본. 뭐가 맞을까요? 기본이 맞습니다. 기본. 그리고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에 저기 내진 능력 써놨구만. 이제 지워져 버렸나 보네. 그죠? 아까 이제 써놨던 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부가 아니라 기본.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감지기하고 헷갈리지 말아라. 교훈하셔야 됩니다. 감지기는 정말 집에 안에 있고 그다음에 천정에 있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한번 찾아보고 한번 보시면 될까요? 방 안에도 분명히 한두 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까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불나면 알린다는 감지한다는 감지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난에 기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죠? 이거 안에 있는데 뭔 소리 안 돼요? 기본이 아니라 세부계입니다. 이렇게 딱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지금 둘 다 틀렸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꼭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틀린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있어요. 세부, 실례합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감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에는 있다, 없다? 없다. 주택에만, 주거용에만 있습니다. 주거용에만 감지기가 있는 거지 상가는 소화전하고 비상벨이요. 라고 그것도 정말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진 능력은 주거용, 비주거용 두 군데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건 헷갈려. 기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요거 한번 보실까요? 법정사고 성립된대요. 토지와, 그리고 건물인데, 토지에만, 그래서 모르는데, 토지와 건물에다가 저당권이 다 설정되고 나서 이제 철거하고 신축했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저당권 실행되면은 법정사고는 성립된다.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된다가 아니라? 계속 된다고 오기시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와, 같이 있는 거니까 성립한다 안 한다? 생각은 지금 맞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장은 성립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이제 금방 보셔놓고 외우는 1번 놈요 게임다. 아까 거기 보셔놓고 그러면 거기 이제 2번에 보시면 거기다 동그라미 하셨을 건데 공동저당. 나 먼저 첫 번째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돼 있다. 그리고 신축하고 자, 그리고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했을 때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토지니까 하나만. 건물 안 줬잖아. 근데 2번 여기 있잖아요. 토지와 그리고 건물에다가 그럼 동그라미 잘못해 놓으셨나요?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몽땅 다 저당권 설정하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기는 인정된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X에다가 동그라미 하셨어요? 인정되지?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철거하고 안 하고 뭐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에 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모두 다 저당권이 다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됐으면 채권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건물 소유권자한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법정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물도 줘버렸잖아요. 건물도. 저당권 거기도 설정했으니까 돈 다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법정상권 인정해 줄까요? 안 하죠.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토지만 건물만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에 다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뭐 여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볼까요? 요 문장도 이제 우리 기출문제 나왔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제 분명규칙권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장이 요 문장 같습니다. 아홉 번째. 꼭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분묘를 설치하면은 근데 그 분묘 설치자는 차주. 차주는 빌렸다는 소리입니다.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말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그입니다. 그러니까 차주의 권리가 아니라 분묘 기지권, 물권. 이 차주의 권리는 그냥 간단하게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 매매가 되면 묘지 싸주고 나가셔야 되냐고입니다. 차주의 권리가 아니라 분묘기지권. 아까 봤잖아요. 동의를 얻어서 지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분묘기지권 물권을 취득한다는 거지 차주의 권리를. 그럼 임대차의 차주입니까?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문장이 아직까지 우리 분묘기지권 문제 중에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보시고요. 그러니까 실무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시는데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가 정말 까탈스럽게 나오면 아주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계속 좀 잘 안 되면 오늘 또 동영상 오늘은 너 그래도 꼼꼼하게 좀 찍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금 임대차 막 한 시간씩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막 최우선 문제, 우선 문제, 그리고 하필이면 또 상가가 9억으로, 막 6억 9천으로, 5억 4천으로, 3억 7천으로 막 달라졌습니다. 그 적용금에. 갑자기 또 최근에 와가지고 달라진 거니까 지금 올려줄 필요도 없는데 작년도에 올려놓은 금액을 또 갑자기 올해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금액이 또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올 거랍니다. 1차도 2차도 나란히 나올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한번 내용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